도서관 말입니까? 네, 그곳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게 있어요. 저와 제 연인은 도서관에 초대받았어요.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결국 저만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 사람이 죽는 걸 내버려두고, 자, 진정하시고 심호흡하세요. 그렇다면 그 의뢰는 책을 되찾아오는 겁니까? 혼자 도망쳐놓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맞아요. 그 사람의 책을 되찾고 싶어요. 하지만 제 혼자임으로는 도저히. 그러니 부탁이에요. 돈이든 뭐든 다 드릴 테니까 제발 그 사람의 책만이라도 찾아주세요. 네, 맡겨주세요.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여기 초대장이에요.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마워요. 베스! 아까 나가시던 분, 이번 의뢰인이야? 아, 스칼렛. 자기 연인의 책을 찾아달라고 했어. 이 초대장까지 건네주면서. 세상에. 그럼 혼자 빠져나온 거겠네? 안 됐지. 보아하니 연인끼리 둘이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처럼? 그래, 우리처럼. 그럼 조금 이상한데? 이상하다니? 저분 말이야, 연인의 책을 찾아달라 했잖아. 연인을 잃었는데 정작 우리랑 같이 안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나 같았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기를 쓰고 가려고 했을 텐데. 그만큼 충격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뭐야? 밖에 무슨 일 생겼나? 그것 때문 아니야? 요즘 하얀 웅덩이가 늘어난 거. 그 하얀 핏줄. 몇년 전에도 의뢰니 뭐니 하면서 탁 치는 대로 다 썰고 다녔었잖아. 그 덕에 뒷골목 바닥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었고. 그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단 말이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자를 잃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엔 잠잠한 줄 알았는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네. 왜 그래? 그냥 그 의뢰인이 신경 쓰여서. 내가 만약 도서관에서 죽었다면 넌 어떻게 할까 싶었거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불길하게! 울겠지. 아무것도 못할 만큼. 애초에 널 두고 나가지도 않을 거고. 이거 감동인데.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기나 하자고. 네, 그러도록 하죠. 최근에 초대된 손님 중에 연인이 있었던가요? 아마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손님은 무수히 많으니까. 물론 연인을 두고 도망친 손님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말이야. 굉장히 수상하네요. 있는지도 모르는 손님의 책에 그걸 찾아달라고 하는 저 사람까지. 아주, 아주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러게. 저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거짓말까지 해서 의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손님을 속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은걸. 어머, 지난번 접대도 딱히 다를 바 없었잖아요? 그 자문사무소. 게다가 잘못은 저에게 답이 있을 거라고 멋대로 판단한 손님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속인 사람 잘못이죠. 무엇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뭐든 간에 접대를 해야 알게 되겠죠. 돌아가도 좋아요, 네모트. 이만 내려가야겠네요. 그래, 접대 힘내, 사마엘. 베스, 여기 좀 봐. 이런 곳이 외곽에 있다니. 의뢰하러 온 거 맞아? 긴장 좀 해. 하지만 이렇게 근사한 곳이란 얘기까지 못 들었었다고. 여기 건물 재질도 그렇고 쌓여있는 이 책들도 그렇고. 책이라. 역시 도서관이라는. 스칼렛, 나 방금 완전 소름 돋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들도 설마 도서관에서 죽은 사람인 거 아니야? 우와, 방금 완전 소름 돋았어. 반갑습니다, 손님. 전 이 도서관의 사서이자 관장인 소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책을 얻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시련을 견뎌내신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 초대장에 적힌 책이 아닌 다른 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무슨 책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도서관에 존재하는 책이라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럼 됐네. 더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 보자고. 안내 부탁합니다, 도서관장님.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뭐야? 걱정해줄 만큼 자신 있나 봐? 우리에게 줄 책이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도발하지 마, 스칼렛. 당신이 유의미한 성과를 얻길 바랍니다. 반가워요, 해결사 손님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거칠에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뢰에 따라 책을 가지러 온 것뿐이니 어서 시작하죠. 네, 당신 같은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저희 사서들의 노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겠죠. 그러고 보니 당신 그 의뢰인과 닮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죠? 착각인 줄 알았는데 확실해요. 분위기라던가 인상이... 그래요,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다는 거군요. 그렇게나 싸우고 싶었다면 말을 하시지 그랬나요? 덤비세요, 봐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글쎄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분명 도서관에 갔었다고. 아, 할 게 뭐예요. 스칼렛, 위험해! 사마이님! 별로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귀까지 먹먹해지는 기분은 정말이지. 이건 대체! 침착해, 베스. 반드시 틈은 오니까. 진짜 이런 건 익숙해지질 않는다니까. 기술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이 노랫소리는 대체 뭐야? 머리가 깨질 것 같잖아. 안 돼! 어서 도망쳐, 베스! 스칼렛!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너라도 살아야지. 더럽게 아프네, 진짜. 네가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라도 살아야지라. 무슨 삼류 소설도 아니고. 정작 당신은 죽을 생각으로 제게 온 거잖아요. 이거 들켰네. 그래도 남는 장사지. 내 목숨으로 베스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그걸로 된 거야. 스칼렛. 아니, 안 돼.
그럴 수도. 사마엘 씨, 저건. 아니, 움직이지 마세요. 생각이란 걸 좀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당신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기껏 당신을 위해 희생했는데 마지막 바람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 닥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나, 말해도 자격이 필요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봐요, 당신의 아둔함 때문에 당신을 도망치게 하려던 그 손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게 생겼잖아요. 세상에, 그럼 결국 개죽음이네요. 왜 그런 말을 제게 하는 겁니까? 네? 글쎄, 그러게요. 죄악감? 아니면 동정심일 수도 있죠. 어쩌면 당신의 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오만일 수도 있겠지만 전 잘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도망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걸 눈앞에 두고도 내버려 두겠다고요? 전 당신과 달리 아쉬울 게 없거든요. 바라는 게 있는 건 손님이니까. 진짜가.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피곤해서 지금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이런, 고마워라. 그런 수고를 해주실 줄이야. 그럼 부탁해요. 전 이만. 그래, 아무도 없네. 설마 의뢰인과 똑같은 상황이 될 줄은.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 했어. 스칼렛, 네 말을 들었어야 했나봐. 그 의뢰를 내가 거절했더라면, 아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의뢰를 맡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 가짜는 동정심으로 죽여버린 거야. 스칼렛, 내게 남아있는 거 이제 아무것도. 이런, 생각보다 더 처참하네. 웃기네. 당신이 여길 왜 옵니까? 무슨 낯짝으로 여길. 아니,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의뢰는 이미 일찍부터 실패했고 저 빼고 전부 죽었습니다. 그 책을 찾을 셈이라면 다른 사무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지. 네 연인이 죽은 게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분노할 대상은 제대로 봐야 하지 않겠어? 선택은 네 몫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네 연인을 죽여버린 건 도서관이지.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이상하지 않아? 왜 널 도망치도록 내버려뒀는지. 애초에 도망칠 수 있었다면 스칼렛이 살아있을 때 보내줄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가짜는 유익거리, 아니면 언젠가 올 거라는 확신. 중요한 건 너의 모든 걸 빼앗은 건 도서관이라는 사실이지.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날 따라와. 네가 진정으로 증오해야 할 존재를 알려줄게.
알겠습니다. 제가 복수를 할 수 있다면.